할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비갈랜드 코너에 매월 셋째 주에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제일 큰 그 알리 드라이브 이 길을 이제 닫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축제 같은 어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게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카일루아 코코아라는 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나왔는데 요거 한번 그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하시죠. 갈까요? 네. 자,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많죠? 알리 드라이브라고 하면 이제 그 메인섬 오아우로 따지면 이제 그 와이키키 같은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차량의 통행을 다 막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도로를 건너고 또 이렇게 이 도로 한편에는 이렇게 이제 상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누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1년 반 만에 이게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이런 풍경이 보이고 너무 이제 저도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닐리님, 요거 뭐죠? 요게 요즘 그 매운 거 그거 아닌가? 네, 핫소스 팔고 있는 거예요. 비가는 핫소스. 오케이. 자, 요거는 또 뭘까요? 하이. 네, 비프 저키네요. 보셨죠? 사람들이 저렇게 막 인사하고 눈 마주치면은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이제 통과 아저씨가 하는 데 같은데 이렇게 조각품도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이제 카일루아 코나 이 다운타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릴리님, 여기 뭔데 이렇게 인기가 있지? 여기는 릴 핸즈? 네, 그 선스크린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든 선스크린. 오케이. 와, 저기 티셔츠 예쁜 거 보인다. 아들, 이 티셔츠 하나 살까? 야, 멋있다, 이거. 오, 오케이. 모자도 이쁘다. 릴리님, 이게 네.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요일은 알겠지만 운영 시간이? 1시부터 6시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딱 그 매월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에요. 네. 정말 여행자들도 노컬도 정말 많이 있네요. 이쪽은 이제 왼편에 있는데 가게가 이렇게 딱 자, 요거 유명하죠? 요거 잼, 비갈랜드 잼. 예. 아저씨가 딱 알아서 이렇게 샤카까지 해주고. 무엇보다 이제 저도 이제 1년 반 만에 이 코코아를 만나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안 한 사람들도 보니까 더 좋네. 자, 그래도 개 중에 마스크를 낀 사람들은 보입니다.
야, 이 귀걸이 이쁜데? 우와. 멋있네요. 이건 또 뭐예요? 여기는 타일 아트 같아요. 여기 아가씨들 좋아하네요. 자, 액세서리가 또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이동 중이라서 이걸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지나갈게요. 아마 이 풍경은 이제 빅아일랜드를 다녀가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알리 드라이브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많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보면 아주 놀라울 어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티셔츠도 팔고. 이건 뭐예요? 아이스크림? 아니, 티예요. 티? 네. 오. 자, 이제 코나 피어가 건너편으로 보이고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러게. 세상에. 자, 쉐이브 아이스도 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보기 좋죠? 아, 저도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릴리님 어때? 진짜 기분 어때?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 좋아요. 그치? 네, 그리고 야. 여기 벤더들도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게, 너무 보기 좋다. 저는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카일라 코코아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게 매월 하니까 매월 할 때마다 제가 시간 되면은 저도 이렇게 취재를 나올게요. 자, 여긴 뭐 다른 분도 취재를 나오고 저 사진을 파는 것 같은데요. 오, 그리고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예, 카일라 코나 다운타운에 나면 이 큰 나무를 여러분도 만날 겁니다. 아, 이거 닐리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네, 좋아하는 거 예쁜. 손 모양 머리장식? 그렇죠. 여성분들은 이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하와이옴 액세서리죠. 네, 이게 이제 ABC마트나 이런 데서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좀 퀄리티 더 좋은 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이 카일라 코코아는 카일라 코나 파머스 마켓 근처에 시작을 해서 저기 킹캠 호텔, 메리어 킹캠 호텔까지 이제 그 도로를 막고 이렇게 이제 벤더들 상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노컬과 이제 여행자들한테 이제 뭐 이제 제품들을 이제 파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뭐 파머스 마켓 같이 이렇게 음식은 많이 없지만은 넌푸드 위주로 또 예술품 위주로 이렇게 파는데 이게 좀 볼만해요. 오늘은 뭐 정말 제가 봐도 엄청 많은데 닐리님 봐도 오늘 사람 많지? 네, 많아요. 아, 이건 뭐예요? 유리 아트네요. 어. 옆에는 꿀 팔고 있고요. 뭐죠? 저기 벌이 실제로 와 있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이 벌 보라 그러네요. 아, 보고 이제 끝에 닿으면 이제 카일라 그 코나 이 피어가 보이는데 저쪽에 이제 바디 글러브 이제 배가 이제 저녁에 이제 나가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카일라 코코아
시작부터 끝까지 지점에 있는 밴드들을 보여드렸고요. 요거를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카일라 곡과 이렇게 소개를 마쳐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하와이 특색 있는 것을 찾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